근데 저는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 증거를 못 찾았었는데 그 살인사건 난 집에서 거기서 잤어요, 며칠 있다. 그 집에서 주무셨다고요? 안 무서웠어요? 아니, 근데 너무 절박하면 거기서 자요. 근데 자는데 깜깜한데 천장에 핏방울이 두 개가 와. 핏방울이 두 개가 와. 그걸 며칠 동안 못 봤더라고요. 아무도.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죠. 뭔가 간절함이 만들어낸 그걸 시야되는. 사건이 너무 안 풀리실 때 저 때때로 형사님들이 돌아가신 피해자분들한테 뭐 알려달라고 범죄자가 이제 알려달라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네. 집에서 자는 거죠. 아. 자면서 그 피해자가 누워 있던 쓰러져 있던 장소에 같이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의 사건들을 풀어볼 건가요? 제가 초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선배들이 시신을 천구를 보면 시신한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천구를 보면 시신이 하는 말이 들린다고 해요. 삼천구를 보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오래 보면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것을 묻고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시신은 말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저승사자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까맣다. 갓을 쓴. 소포를. 네. 서양에서는 이 저승사자를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유령처럼 나오나? 낫 같은 거 들고? 이제 그림 리퍼라고 해가지고 그 네. 낫을 들고 네. 망토를 이렇게 쓰고. 아, 저희 그 타로카드 네. 같은 데 이렇게 들어져 있는. 서양에서는 이렇게 그 낫으로 몸과 영혼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 낫을 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풀어볼 사건은 이 그림 리퍼에서 유래된 그림 슬리퍼란 별명을 갖고 있는 미국 LA의 연쇄 살인 사건 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리퍼.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건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80년대네요. 그때 진짜 범인 잡기 어려운 것 같아. 네, 그때만 해도 범죄가 굉장히 많았고 악이 발전하지 못했던 그 시기죠. Named Deborah Jackson. Underneath an old. 실제 지금 현장 사진이죠. 엄마야. Henrietta Wright is found in an alley underneath a mattress. Barbara Ware is found in an alley covered in bags of trash. Bringing the total. To seven victims. At that point, the LAPD realized we have. 저렇게 이제 연쇄 사건이 발견이 되면 경찰에서는 이제 다른 사건들을 거의 중지하죠. 근데 안 죽었던 거죠. And then he stopped. And there was this quiet. Oh. 왜냐면 또 흑인 여성만 지금 노렸어요, 계속. 몽타주가 나왔습니다. 아, 흑인이네. 같은 흑인이네. 골목골목을 다 다니고. 골목이면 황용면인데. He would be aware of the city boundaries and he'd be probably very familiar with the alleyways. South Los Angeles. I mean, he worked as a garbage man. Oh. 안 돼. Which way to get in? Which way to get out?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왜 그 시신을 쓰레기처럼 유기를 했을까요? 이게 뭐 직업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사람을 그냥 사물, 도구, 폐품 뭐 이렇게 물건처럼 막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그 습성 때문에 이렇게 유기했다 이렇게 이제 담당 검사가 또 얘기를 하고요. 저도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제가 프로파일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냉동 생선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팔 때 보면 두 겹, 세 겹 사주잖아요. 네, 네, 네. 이게 녹아가지고 가는 동안 시신을 훼손해서 두 겹, 세 겹씩 쌓아놔서 부위별로 담아놓은 사건이었어요. 아. 습관인 거죠. 그래서 제가 프로파일링 보고서에도 그렇게 썼었어요, 당시에. 냉동 물건을 판매한 경력이 있는 자. 아. 3년간 그 일을 했었어요. 아.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 남기는 경우들이 있죠. 아. A young girl named Princess and left to die in an alleyway. Grim sleeper. 아, 잠자고 있었다가 깨어났다고. 또 인상 깊게 본 것은요. 냉각기가 있는 것이 그 연쇄살인의 특징이라고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진짜 있어요. 이 냉각기가 어떤 의미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올라왔던 그 분노와 살인의 욕구가 해소되고 나면 시원해서 유지되는 기간이에요. 그게 냉각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경철 같은 경우는 나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살인의 욕구가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안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전에 살인을 새벽에 저지르고 왔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14년은 꽤 길긴 해요. 네. 실제로는 30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체포된 경우도 있었어요. 30년이요? 네. 범죄자들은 아주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오랫동안 추억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적인 것만 된다면 멈췄다가 그게 사라지면 또 범행을 저지르는.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